전하, 진 오군도 통사 이성계 명을 받들어 압록강을 넘어싸고 저항하는 적을 무찌르며 일로 친 요령성을 함락하고 명나라의 수도를 향해 대병을 이끌고 있어옵니다. 전하께서는 이제 나라의 500년 숙원이었던 북방 대륙의 새로운 지존이시며 고구려 때의 광개토 대제보다도 더욱 큰 위협의 주인이시오며 만방을 다스리는 새로운 황제시옵니다. 전하, 이렇게만 나아간다면 이성계 장군은 머지않아 명나라의 심양을 함락할 것이며 좌군 도통사 조민수 장군 이쪽 강을 끼고 철벽 같은 경계축을 세우게 될 것이옵니다. 이는 오로지 경의 공이요. 경이 아니라면 누가 이 넓은 대륙을 도말 엄두를 낼 것이며 또한 대병을 움직일 지략을 찾아내겠소. 한감하옵신 말씀이옵니다. 이제 민족의 역사가 새로 기록되게 생겼소. 이 넓은 천지가 모두 우리의 것이 되었소. 고려가 몽고의 옛 땅을 모두 항복받아 전하를 지배할 것이오.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방금 보신 것은 고려 말 이성계 장군이 지휘하는 고려 요동정벌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그 옛날 광개토 대왕이 정벌했던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는 통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 당시 요동정벌을 주장했던 최영 장군의 간곡한 바램이었을 뿐입니다. 역사에서 가정이란 부질없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이 같은 가정이 반드시 부질없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기회만 있으면 옛 땅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쇠퇴하는 원나라와 새로 난 명나라가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위 중원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터라 요동 지역은 힘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서 성사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가정, 만약 이 같은 가정이 정말 현실로 나타났다면 당시의 역사 그리고 이후의 우리 역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동 정벌이 성공하기는 어려웠겠죠. 당시에 명나라 대군 15만 군이 북원을 치기 위해서 요동을 비우고 있었지만 곧 그 소식을 듣고 이 우리 고려 군사와 접전을 하게 되고 그 대군이 우리나라에 계속 진격해 들어오게 됨으로써 국내가 전란에 휩싸이게 되고 민생이 그 도탄에 빠지게 됐겠죠. 만약에 요동 정벌을 단행을 해서 우리가 전진기지로서 요동 일부를 갖다가 확보했더라면은 우리 영토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뒤에 명나라 대조선 정책이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 뒤에 가중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는 조건을 그 당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동을 정벌해서 옛 땅을 되찾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당시 군의 최고 실력자였던 최영과 이 계획의 선동에 서야 했던 이성계의 갈등으로 좌절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끝내는 고려 왕조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른바 위화도 회군. 오늘은 이 유명한 위화도 회군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의 격변기를 온몸을 던져 헤쳐나갔던 최영, 이성계와 함께 한 시대의 전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하시죠? 이성계 대감 아닌가? 아, 대단한 어르시지. 이번에 문화시중 최영 대감과 함께 이니밀파를 싹 몰아내신 장군이시지. 아, 싸워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활솜씨가 백발백중이라 신궁이라 하지 않는가? 최영 장군과 버금가는 장수가 또 한 사람 나타났구만. 아, 이제 고려는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 그 두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게
여리고 계시옵니다. 대감마님, 수문화시중 이성계 대감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라. 예. 자는 얘기 있게. 예, 대감. 참으로 호쾌한 시물이로군요, 대감. 그리 보이요. 녹이 상제에 살찌게 먹여 신의 물에 씻겨 타고 용천 설악을 들게 갈아 둘러 매고 망부에 이국 충조를 세워볼까 하노라. 과연 대감이십니다. 너무 늙었어. 벌써 이른 셋이요. 말을 타고 전장을 달리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한데 어인 부름이시온지. 아,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말씀하시지요. 지난 정월 장군과 내가 흩어진 민심과 나라의 기강을 위해서 이인임 일파를 숙청했소이다. 사적으로야 그래도 우리를 후원해주던 어른이었소. 하지만 나라를 위한 일이었사옵니다. 바로 그거요. 나라의 부정과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 부패한 관원과 그 추종자들 천여명의 목을 베소이다. 합당하신 일이었사옵니다. 물론이요. 안돼 장군. 난 그 사람들에게서 몰수한 재산을 군을 위해서 쓰고 싶소이다. 예? 군사가 싸우려면 먹을 것과 활각칼이 필요. 대감, 명나라 말씀이오이까? 역시 무인답소. 생각이 빠르시오. 언제 말씀이오이까? 뭐가? 군사를 일으키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소이. 명나라는 대국이옵니다. 승산이 있다 보십니까? 물론이요. 장군과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우린 무장이요. 우리 자신과 고려의 국운을 위해서 일생일대의 승부를 거는 거요. 대감, 이미 원나라는 그 힘을 잃었고 북쪽으로 쫓겨갔습니다. 그 넓은 대륙은 이제 명나라가 주인으로 섰고 군사 또한 수십만입니다. 싸움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오. 하오나 천하가 바뀌고 있어이다.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은 쇠락했소. 명나라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나 명에서는 이번에 처녀 한간이 천명씩 그리고 소한말 또한 천필씩을 보내라 한다. 이렇게 간다면 갈수록 핍박이 너무 심해질 것이오. 사실 보내야 조정을 하면 어떠하올지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 기회에 우리도 뭔가 결단이 필요. 더군다나 저들은 몽골을 추적하기 위해 요동 쪽을 비워놓고 있어요. 이번이 적기예요, 대감. 안가박기 모두 적이에요. 나라를 섞게 했던 훈구 원로들을 우리가 힘을 합쳐 제거했어. 이젠 그 힘을 돌렸어. 지금의 총리격인 문화시중 최영, 그리고 부총리격인 수문화시중 이성계. 당시 두 사람의 관계는 상당히 돈독했습니다. 이성계는 최영을 존경했고 최영은 이성계를 신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두 사람은 고려를 괴롭히던 왜구와 홍건적을 무찌르는데 크게 공을 세웠고 극에 달했던 관료들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던 사이였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고려는 계속되는 전란과 부패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은 이 두 사람에게 모아졌고 당연히 이 두 사람이 고려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당시 대외 정책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정세를 보는 눈이 서로 달랐습니다. 당시 중국은 대륙을 150년간 지배했던 원나라가 쇠퇴하고 새로 일어난 명나라가 그 위세를 떨쳐가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또 이 원과 명의 대결 때문에 만주 지역에는 힘의 공백이 생겼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최영은 바로 이 시기가 고려 건국 때부터의 염원이었던 옛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성계는 이미 명이 중국 대륙을 평정한 마당에 고려의 요동 지역 정복이 오히려 후한을 부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관계였지만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만은 이렇게 크게 의견을 달리했던 최영과 이성계.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고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일까요? 최영은 고려 개국 공신의 후손으로 16살 때 부친 최원직이 숨을 거두기 직전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유언을 받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는다. 그는 일찍이 원나라의 지원군으로 파병돼 그곳 반란군과 27차례의 싸움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 또한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출몰한 왜구를 섬멸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홍산 대첩이다. 부역까지 침입했던 대규모 병력의 왜구가 삼면이 절벽인 험한 곳에 진치고 있어 모든 장수가 전진하지 못할 때 61살의 백발 노장인 최영이 먼저 돌격했다. 적의 화살이 최영의 아래 입술을 맞추었지만 그 자리에서 화살을 뽑아내 그 적을 쏘아 죽이고 돌격을 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그 후 왜구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는 백발의 최영뿐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본관이 전주인 이성계는 함경남도 영흥에서 태어났다. 그의 증조부가 당시 원나라의 지배 아래 여진족이 많이 살고 있던 함경도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이다. 이성계가 고려 조정에 알려지게 된 것은 중국 홍건적 10만이 개경을 점령했을 때 약관 27살의 나이로 사병 2천여 명을 거느리고 개경 탈환작전에 참가하여 제일 먼저 입성하는 공을 세웠을 때였다. 최영이 부여 홍산에서 왜구를 섬멸한 지 4년 만에 왜구는 500척의 대선단을 이끌고 충청 전라 경상 3도 연안에 출몰하여 닥치는 대로 약탈 방화 사륙을 일삼았다. 이때 이성계는 이곳 남원군 운봉에서 대규모 왜구들과 일대 접전을 벌인 끝에 적장 아지발도를 사살하고 10배가 넘는 적을 격파했다. 그러나 이성계의 가장 빛나는 전공은 공민왕 19년 11월에 중국 여동성을 공략하여 고구려 옛 땅을 수복했다는 포고문을 낸 것이다. 허나 요동 정벌군은 군량미가 떨어져 더 이상 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귀환했다. 최영과 이성계가 처음 만난 것은 10만 홍건적에게 점령당한 개경을 탈환한 전투였다. 그 후 최영은 비록 나이 차는 19이나 됐지만 이성계를 신임하고 적극 지원했다. 특히 최영은 이성계와 힘을 합쳐 우왕 12년 동안 장기 집권으로 부패가 크게 달한 이인임 정권을 타도하고 최영은 지금 총리격인 문화시종에 이성계는 부총리격인 수문화시종에 오르게 된다. 서북면 도안무사 최원지
전하께 변경의 급보가 있어 삼가 장계를 올리나이다. 명나라의 요동 도사가 압록강에 이르러 방을 붙여 싸운데 그 내용인즉슨 철령 이북의 땅은 본래가 원나라의 땅이므로 이제부터 그들이 접수하여 관리하겠다 하옵니다. 오만 방잔치시오. 본래가 우리 땅인 것을 설왕께서 되찾아 놓으셨는데 다시 내어놓으라니 이런 법이 있어? 명나라가 아국을 능멸해도 이 이상은 없을 것이옵니다. 전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옵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소? 소신의 생각으로는 싸우는 것 외엔 방안이 없을 듯 싶사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원나라가 물러난 후 명은 이미 그 힘을 모두 승계하였사옵니다. 나라의 힘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 어찌 함부로 나아가오리까? 군사도 군사 나름이야. 명은 오래전에 우리 경계 측의 병력을 북으로 옮겨서 그것은 텅텅 비어있어이다. 차제 요동을 접수하고 진격해 나간다면 상당한 실리를 거두게 될 것이오. 천부당한 말씀이오이다. 원은 세전하여 쫓기는 나라이오. 명은 일어나는 나라이니 그 결과는 풀을 보듯 뻔하옵니다. 장차 저들이 군비를 단단히 하여 대병을 보란 내려오면 그를 누가 감당하오리까?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법. 차제 우리도 대륙을 도모하여 국토를 넓히고 병사를 새롭게 뽑아 훈련하고 방비한다면 어느 누가 우리를 없이 여길 것이요? 전쟁은 국가의 대사이옵니다. 흥망이 걸려있는 일이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한다는 거요?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하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이었고 명은 대국이 아니옵니까? 공산 무언걸? 공은 어느 나라의 신하여? 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능멸을 당하는 이때 그냥 여기서 앉아 순마를 감당하고 있을 참이오. 소신도 고려의 백성에게 드리는 말씀이오이다. 네, 그러면 묻겠소. 경들은 앉아서 나라 땅을 그들에게 바치자는 모양인데 이에 합당하다는 신료들은 말해보. 불가하다. 그렇다면 명을 치는 게 당연하잖소. 말들 해보. 불가하다. 이것도 저것도 불가하다. 대체 어쩌잔 말이오? 전하, 문제의 발단은 저들이 우리의 땅을 내놓으라는 데서 비롯되었으니 일차로 전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들의 부당함을 논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지도하는 겸하옵니다. 고려 조정은 화친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대신들의 중론을 따라 명나라에 사신을 보낸다. 그러나 사신 일행은 국경에서 입국조차 거절당한다. 오히려 전에 원나라가 지배했던 철령 이북의 고려 땅을 명이 직접 다스리겠다는 통고를 받는다. 90년 동안 원의 통치를 받았던 철령 이북의 고려 땅은 공민왕 때 수복됐다. 그런데 수복된 지 30년 만에 원을 몰아낸 명이 철령 위를 세우고 요동에서부터 철령까지 요소마다 70개의 역참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방의 급보는 즉시 고려 조정에 알려진다. 전하, 일이 화급하옵니다. 명의 요동 도사는 천여 명의 병력으로 철령위를 세우고 그 관원들을 요동성에 집결시키고 있으며 요동에서 철령에 이르기까지 70개 역참을 요소마다 설치하고 있사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하여 군신이 나의 요동 공격을 듣지 않더니 결국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군요. 들으시오, 최시중. 예. 즉시 정군에 거병을 하더라고 팔도의 군사를 초모하여
대란이 대비토록 하시오. 예, 상가 명을 받자옵겠사옵니다. 제신들은 이제 누구도 이 일을 반대치 마오. 반대하는 신련은 내 역으로 다스려 크게 죄를 물을 것이오. 전하, 부당하시오이다. 재상 고려해 주시옵소서. 전하, 저런 고의연, 당장 저자를 끌어내라. 전하. 당시 유일하게 요동 정벌을 반대했던 공산포원군 이자성. 그는 결국 최영에 의해 유배길에 오르고 그곳에서 사약을 받아 죽게 된다. 이제 고려 조정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요동 정벌을 반대할 수 없게 됐고 우왕은 전국에 병력 통원령을 내립니다. 전쟁 준비로 전국이 시끄러울 즈음 요동 정벌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성계는 자신의 본거지인 함경도 함흥으로 돌아간다. 이때 우왕과 최영은 사냥을 간다는 핑계로 이성계를 찾아와 그를 설득한다. 수문하시정, 이런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소. 과인의 결심을 확고하니 경은 힘을 다하여 최시중을 도와주오. 수문하시중. 전하, 소신의 좁은 소견으로 볼 때 이 일은 불가하오이다. 소국으로서 대국의 거역함이 첫째 불가요, 여름철 출진이 둘째 불가요. 원정군이 출정을 하면 외적이 그 허를 노릴 것이니 셋째 불가요. 지금 장마가 들어 활의 악유가 녹아 못 쓰게 되며 아울러 전염병이 걱정이 되니 넷째로 불가하오이다. 그렇지가 않소. 전쟁은 언제나 어려운 법, 만사는 때가 있는 법이요. 이번에 도모치 못하면 영영 우리는 그 기회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요. 대감, 요동 정벌은 어렵지 않사오나 어찌 다음 일을 생각지 않사옵니까? 다음 일은 다음 일 뿐이요. 고려라 해서 어찌 저 넓은 대륙을 넘보지 못하리요. 대감, 요동 지방엔 고려인을 비롯해서 여진족이 많소. 우리가 군사는 적다하나 성만 함락시킨다면 그곳에서 자란 장군의 명성과 덕망이 어찌 10만 대병의 힘만 못하겠소? 대감, 어찌 나라의 막중 대사를 그리 쉽게 정하시오이까? 불가오이다. 이는 오명이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여,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면 후대의 책임이오. 전하, 제시중. 예. 이성계 장군의 이야기에도 일견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이옵니다. 이 장군은 소신과 더불어 가장 많은 전쟁을 경험한 장수이옵니다. 하오나 이번 요동 정벌은 하늘이 준 기회이옵니다. 고려 500년 사직에 이런 호기는 없었사옵니다. 이 장군도 싸움터에서 늙은 군인이옵니다. 필경은 전하의 큰 뜻에 따를 것이옵니다. 아, 그럴게요. 그렇고 말고
절대 양보하지 마시옵소서. 명나라를 친다는 말씀이오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가다하랬네. 도대체 요동을 쳐서 얼마나 지켜낼 수가 있겠사옵니까? 바깥을 칠 때는 먼저 안에 탄단해야 하옵니다. 계속된 평화 전란으로 백성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관료들의 만행으로 민심이 이완되어 있사옵니다. 대력을 익힐 때가 아닙니다. 확실한 승산이 없는 싸움에서 다치는 건 우리 군사들 뿐입니다. 최영대감의 고집입니다. 막으셔야 하옵니다. 이 전쟁은 처음과 끝이 오로지 경에게 달렸어. 장군도 아시다시피 난 무려 27차례나 저들과 싸운 경험이 있어. 저들은 장군과 나를 두려워하오. 요동 정벌은 대대로 이어져온 고려의 꿈이었잖소. 어찌 그것을 모르오리까? 그리고 장군이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영예스러운 일이 언제 또다시 있을 것 같소? 대감의 뜻이 정녕 그러하오시면 시기를 좀 더 늦추시오소서. 전하를 서경에 머물게 하시고 가을을 기다려 출사케 하시오면 장마를 걱정할 이유 없겠고 군사들의 식량 걱정 또한 아니할 것이옵니다. 이미 팔도에 영을 내리어 군사를 일으켰으니 중재할 수가 없어. 전하, 소신의 청을 한 번 더 헤아려 주소서. 전하, 이미 추진 중인 일이니 거두기엔 너무 늦었어. 이성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왕과 최영은 요동 정벌을 위한 전쟁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짚어봐야만 할 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과 군의 최고 지휘관인 최영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왜 끝까지 이를 반대했는가? 또 요동정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장을 서야만 할 이성계가 그토록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영은 왜 끝까지 이를 주장했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계의 장군으로서 성장 과정은 배우에서 최고 후원자는 다름 아닌 최영이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세력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민왕 말기에 요동정벌을 수임을 성공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지는 그 세력권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은 동북여진이 이제 서북여진이 있죠. 압록강 건너 쪽에 이 여진들을 회유 복속하는데도 상당한 주요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성계입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을 단행하는 전향의 대구택가, 즉 이인임 세력을 제거해서 거만 이런 재산을 환수해가지고 전부를 충당해서 전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했던 이런 전차에서 이성계의 위치라는 것은 최영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임했던 것이고 바로 공백기 우리의 구토, 고조선의 영토요 고구려 영토였었던 만주에 대해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보고문이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그 농민의 입장에서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볼 적에는 이미 그 고려 후기부터 확대되어 오던 농장이 크게 확대되었고 그 농장이라는 것은 이 권세가가 불법적으로 농민들의 그 땅을 침탈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장된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땅을 잃고 유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은 이 자기가 경작하는 땅의 지주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중, 3중의 그 수탈을 당해야만 되었기 때문에 그 농민들의 그 당시 사회
또는 정치에 대한 불만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하에서 또다시 그 군사 징발을 해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전국의 동원령을 내린 지 한 달 만인 1388년 4월 18일 우왕은 팔도도 동사 최영, 좌우군 도통사를 조민수 위성계로 하여 총병력 5만 4,830명에 말 2만 1,682표를 동원하여 요동정벌군을 편성, 당시 서경이었던 평양을 출발하게 한다. 평양을 떠난 대군은 19일 만에 압록강 하류 중간에 있는 문제의 섬 위화도에 도착한다. 압록강을 국경으로 생각한 당시로 볼 때 이성계군은 왕의 명령에 따라 본토를 떠난 것이 되고, 명나라 쪽에서 보면은 아직 자신들의 영토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 되는 절묘한 중립지대 위화도. 그곳에서 이성계는 그의 주장처럼 장마비를 만났고 대군은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 소리라도 만들어 어쩌겠어. 그래도 좌우 쪽 그늘에선 분명히 넘게 도망을 쳤다는데 뭘. 그래도 대중 나갔어. 어서. 저기 웬 놈들이냐? 호환의 응? 탄주병들이로구나. 썩 나오지 못했고. 내 이놈들 어서 나오지 못해. 좌우 나으리.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요. 집에는 농사가 기다리고 처자가 있어요. 끼기도 없는 이런 전쟁을 무엇하러 합니까요? 내 이놈들. 들려옵니다, 하늘 문이 열린 것 같군요. 끝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 이 갈수록 도망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야, 아무리 탄속해도 그 사이 비 때문에 군량미가 수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끼니를 굶기 시작했습니다. 장군, 큰 비로 강물까지 불어서 대군의 이동이 쉽지를 않사옵니다. 길들은 계속되는 진흙 수렁이고 군량미는 부족하고 군졸들의 사기 또한 최악이옵니다. 회군을 청하시옵소서. 남은국의 의견이 옳습니다. 이런 상태로 강을 건넌다 해도 도대체 얼마나 싸울 수 있을지가 걱정이옵니다. 장군, 최영 장군께서는 장군께서 이 일대에 명망이 높고 닦아놓은 신망이 크므로 이를 10분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소이다. 처음부터 병력으로 따지면 애초에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원나라 북방에 가 있는 명나라 군사가 15만입니다. 우리 군사는 겉으로 10만이라고 말을 하지만 쓸만한 병력은 3만밖에 안 됩니다. 조 장군께서도 회군의 의향이 있으신 것입니까? 최영 장군이 계시는 한 회군은 쉽게 허락이 내려지지 않을 것일세. 장군, 결심을 하시옵소서. 결심이라니! 이들 안 있네, 이놈! 내가 장군을 평생 모신다면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반역을 부추기는 것이더냐? 해군은 반역이며 대역이 아니냐? 이미 싸울 시기와 때를 놓쳤고 무모한 출병이었소이다. 마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회군을 하려는 게 어찌 대역이란 말이오이까? 비록 내가 아우의 지휘를 받는 수하장수이기는 하지만 친족 간의 형이다. 우리 가문은 부친께서 고려에 충성한 이래 지금까지 신명을 바쳐 나라를 위해 살아왔느니라. 왕명을 받고 나섰는데 회군이라니 이게 반역이 아니고 무엇이느냐? 고정하시지요. 처음부터 불가한 출병이었습니다. 이 일은 전하보다도 문화 시중에 과욕이 빚은 일입니다. 하지만 요동 땅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사실은 사실인 게 공격만 한다면은 일단은 손쉽게 우리의 것이 되겠죠. 지금은 명나라의 군사가 모두 북방에 몰려가 있다곤 하나 그들은 언젠간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싸우게 될 것이오다. 군단의 승산이 적어요. 바로 그 부분의 부족함을 최시중은 이 장군께 의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동 땅은 거의가 고려와 여진족들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 장군을 신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심을 수습만 한다면은 저 넓은 대륙은 확실하게 고려의 영토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인 게지요. 제가 여진 출신이라서 하는 말이지만은 이 여진족은 고려의 통치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조 장군, 어차피 이 일은 우리 두 사람이 결정할 일입니다. 전하께 회군을 청하십시다. 허락하지 않으실게요. 그래도 올려서 청해보십시다. 아니 되네. 왕명을 거역하지 말게. 회군은 아니 되네. 이것은 대형무도한 일일세. 해낼 수 있는 일이요. 대감께서는 어찌 기울어져 주저앉은 낡은 배를 붙들고 먼 바다를 가려 하시옵니까? 장군, 우리는 지금 새 배, 내 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명분만 원나라 쪽에 걸어놓고 피어있는 땅을 가지러 가자는 거예요. 하오나 대감, 이 조정에 대감 한 분 외에 누가 있어 그 큰 뜻을 헤아리오리까? 장군이 있질 않소. 난 이미 70이요. 너무 늙었소. 그래서 장군이 필요한 게요. 사람들은 소장들과 장군을 친명파라고 하고 나와 늙은 재상들을 친원파라고 하고 있어. 하나 장군, 지금 우리에게 원은 뭐고 또 명은 뭐겠소? 대륙의 꼬리처럼 붙어있는 나라의 지리적 운명이 형편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 아니겠소?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사옵니다. 왜 모르겠소? 네, 그래서 아옵니다. 큰 뜻을 세우시고 소인을 불러 함께 나라의 도적을 치셨사옵니다. 하오나 수백 년간 썩어 내려온 폐행이요. 어찌 하루아침에 다 바뀌겠소? 대감께 오셔는 황금 알기를 돌로 하십니다. 명예 알기를 낙엽처럼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고려는 아직도 신락 같은 맹을 입고 있사옵니다. 장군, 이 무슨 불충한. 대감, 헤아려 주시옵소서. 내 지를 단단히 한 연후에 외적을 치시고 장정에 복을 올리게 해주소서. 대감. 대감마님, 정방에서 연통이 왔사옵니다. 무엇이냐? 유화도에서 전령을 보내왔다 하옵니다. 알았다. 자비를 처리가라. 예, 대감마님. 회군을 청하다니, 이게 무슨 회개한 소리인고? 10만 대병이 아직도 위화도에 머물러 있단 말인고? 예. 이런 불충한. 장군. 뭐냐? 그 장계는 좌우군 도통사께서 함께 청한 것이옵니다. 다 보았느니라. 강을 건넌다고 해도 요동까지는 하천이 많고 물이 범람하여 나가기가 어렵사오. 닥치지 마! 그 일이야 이미 다 알고 출병한 것이 아니더냐? 또 있사옵니다. 명나라에 간 주청사가 아직도 오지 않았사옵고 장졸들은 피해 젖어 갑옷은 무거우며. 닥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도 둘도 오직 진군이니라. 어서 강을 넘으라고 일러라. 한시가 화급한데 아직도 그러고들 있다니. 전하, 아니 되겠사옵니다. 저들을 엄히 체크하셔야 하옵니다. 우선 저들을 좀 더 위로하는 게 좋지 않겠소? 이쪽에서도 사람을 보냅시다, 장군. 기만이 걔 있느냐? 예. 내가 위하도록 가라. 어서 강을 넘으라고 일러라. 예. 곧 위화도에 둔지를 한 지가 벌써 열흘이 다 돼가옵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좌우군 할 것 없이 도망덩들이 속출하고 있사옵니다. 예전에도 저희는 요동성을 함락한 적이 있었사옵니다. 허나 바로 군량미 때문에 그 빼앗은 성을 다시 내주고 돌아온 적이 있지 않았사옵니까? 하물며 이 우기에 장군! 돌아왔습니다. 간일은 송구하옵니다. 왕명을 받자오시오, 장군. 좌우군 도통사 조민수와 이성계는 들으라. 그대들은 속히 진군 제안이하고 무얼 기다리는고? 여희 때만 기다리다가는 실기할까 두렵도다.
군신 일체의 바람은 오직 진군이다. 여기 경들의 마음을 위로코죠. 금백과 마피를 하사하노니 속히 요동으로 나아갈지니라. 전하께오선 장군의 답지를 받아오라 하셨사옵니다. 이 장군. 예. 이 자를 군막에 보아라. 아니 장군, 저는 왕명으로 온 사람입니다. 장군. 어서. 알겠사옵니다. 아니 장군. 아니 장군. 어떠실 생각이십니까? 그대가 다시 한번 가라. 왕사를 여기 잡아놓고 말입니까? 이 전쟁은 본래 승산이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가게. 가서 이 일은 안 된다고 말씀 올리게. 예, 장군. 망료의 일을 소집하라. 제장들은 군사를 전구하라. 예. 어쩌실 생각이요? 이번에도 우리의 청이 안 받아들이지면 우리 오군 회군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좌군 혼자서 강을 건너란 말씀이요? 지휘권이 반으로 나뉘었으니 난 내 병력을 인솔해 가겠어. 장군, 이건 반역이요? 반역이 아니요, 회군이요.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길이요. 그럼 나도 동참을 하리다. 반쪽으로 싸울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참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색이 팔도 도통사로서 군의 총사령관이며 요동 정보를 그토록 촉구했던 최영이 어째서 전선에 나가지 않고 왕과 함께 후방에 남아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최영은 거듭 전선에 자신이 직접 출전할 것을 우왕에게 청하지만 우왕은 끝까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날 선왕이었던 공민왕이 제주도에 남아있던 원나라 세력을 정벌하기 위해서 최영을 제주도에 보낸 기간 동안에 환관들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사건을 우왕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약하고 방탕했던 우왕은 최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영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여서 최영을 자신의 보호막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동 정벌의 결정도 우왕의 의지라기보다는 최영의 확고한 북벌 의지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왕은 자신의 보호막인 최영이 곁에 없는 동안에 어떤 변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최영을 전선으로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 세시중. 전하. 이것이 대체 어인 일이옵니까? 사직의 막중 대업에 어찌 소신이 참여치 말라고 명하셨나이까? 참여치 말라는 것이 아니오. 나와 같이 있으면서도 지휘할 수 있지 않소. 무슨 말씀입니까? 경이 떠나고 나면 나는 불안해 어찌하란 말이오. 전하, 선왕께서도 경이 외지에 떠나 있을 때 충족들에게 해를 다하셨소.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다르옵니다.
대병이 출병을 하옵는데 수장이 뒤에 앉아있으면 만법을 따져도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병이 없으면 나는 한시도 불안해 잠을 잘 수가 없어. 이곳에 과인과 함께 남으시오. 전하, 이 일은 국군을 건 대사건이옵니다. 신이 앞장서서 통솔하고 가야 하옵니다. 아니되요, 전하. 절대 그건 아니되요. 결국 최영은 요동정벌군을 직접 지휘하지 못한다. 훗날 사람들은 이를 최영의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한다. 위화도에 머문 지 15일 만인 5월 22일, 이성계는 재차 돌아온 전령의 보고를 받고 위화도에서 회군을 시작했다. 평양을 출발하여 19일 만에 위화도에 도착했던 이성계의 요동정벌군은 질풍노도처럼 9일 만에 개경에 도착하여 성을 공격했다. 우왕과 최영은 급히 군대를 모집하여 개경을 지키게 했으나 워낙 대군이 몰려오므로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개경은 함락됐다. 존경과 신뢰의 관계에서 요동정벌로 의견을 달리했던 최영과 이성계. 그러나 이제는 무력에 의해 밀어내지 아니하면 안 될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장군, 이 일 어쩌면 좋겠소? 장군! 같은 일은 소인의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회군의 청을 끝내 물리쳐서 합니까? 전제 이루기의 기회가 불가품이 되었군요. 최영과 이성계의 마지막 모습을 고려사 열전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최영은 왕에게 제배하고 왕은 최영의 손을 잡고 울며 작별했다. 이성계는 최영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변은 나의 본의가 아니다. 그러나 요동 공략은 대의에 거슬릴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을 괴롭혀 원성이 하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득이한 일이었다. 부디 잘 가라 하고 둘이 마주 서서 울었다. 그리고 고봉에 귀양 보냈다. 최영은 1년 동안 귀양을 가 있다가 결국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죄목은 공요, 즉 요동을 공격하려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는 내가 평생에 탐욕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의 무덤에는 풀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묘를 가리켜서 적분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이 면은 1928년에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새로 단장된 것입니다.
이곳은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입니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후에 평소 그의 주장대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전제개혁을 단행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조선왕조를 개국하게 됩니다. 그 이성계는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최영 장군의 충절을 높이 평가해서 무민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그의 넋을 위로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성계도 끝내 최영의 높은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성계 자신도 북벌 그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개국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벌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에서 최영은 패자로, 이성계는 승자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사람들이 승자인 이성계 못지않게 패자인 최영을 기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역사가 반드시 승자만의 기록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승패에 관계없이 그 시대를 누가 더 충실하게, 진실하게 살아냈는가 하는 점이 그 인물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최영과 이성계, 두 라이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